할렐루야. 네. 오늘은 2018년도의 부활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죠. 세이션이와 예사마와 요미가에라레타 하츠호다토 가이토아리마스. 우리 모두도 예수님 그 뒤를 이은 부활의 열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타이자치모 소르나 예사마나 또 츠츠쿠 후카츠노 미니나르고토 시노미나니오테 시쿠쿠시마스.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는 후인쇼노 나카니와 코노요니 가이토아리마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지메니 고토바가 아타.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고토바와 카미토 토모니 아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고토바와 히토토 나테 요니 고라레타.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고토바니와 이노치가 아타.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 주셨다. 이노치노 시카리와 요니 고라레 가가야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인지 알지 못하더라. 소노 시카리와 이노치노 시카리 되는 것도 요와 知らなかった. 하지만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しかし その 이노치노 시카리를 受け入れた 人々, 즉 その 나를 신지다 人々には 하나님의 子供と される 특권을 与えになった. 믿으십니까? 신지ますか?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고토바가 히토토나테 코노니 고라레타 또 가이토아리마스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소노 예사마가 주지카니 가까리 신데 그다사이마시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사마가 노력가 나쿠테 치카라가 나쿠테 주지카데 아노 신다노데시오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을 한 하룻밤에 진멸을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세이쇼미로도 예사마와 히토리노 텐시오 오쿠리 아시리아노 18만노 헤치다치오 이치안시테 호로스 요니 시타 또요 나요가 가이토아리마스. 또 천사 하나가 아니라 열두 군단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시테 히토리노 텐시 다기じゃなくて 뭐 텐군 텐시오 요부고토 뭐 데키루토 가이토아리마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このような 예수様が 노력, 力가 나이から 주지간이 가깝게 나くなって 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의 죄, 우리의 영적인 죄, 육신의 죄 때문이었죠. 예수様が 나くなったのは 하나님과 断ち切られるようになった私たちの 罪, その霊的な 罪, 肉における 罪の 유해だったんですね. 원래는 그 십자가를 누가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칸나이서는 주지간이와 誰が 가けられ 死ぬべきだったんですか? 우리들이 달렸어야 될 십자가였거든. 헌토와 와타시타치 히토리 히토리 난데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시카치 예수사마가 와타시타치노 손이나 스베트노 쯤이요 제물 세웠대 아노 아가나이노 이키니나테 신데 그다사타 와케데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받으셨고요. 저는 와타시타치노 스베트노 쯤이가 세우아레타 저는 예수사마오 아가나이노 이키니오토시데 카미사마와 으키도테 그다사타 와케데스. 그래서 2000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소노요나 미화자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다치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 하나님 위한 이스모도 되기는 미치가 지나가렸던데스. 근데 성경은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노 미치요 세이쇼가 고노요니 세치메시테마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모 소노 미치와 이노치노 미치데 아르토. 아멘이십니까? 아멘데스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쿠이노 미치다 또 가이트 아리마스.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래코도 시쿠이노 미치다 또 가이트 아른데스. 그렇게 예수님 오셨는데 고노요니 예수사마가 고노요니 고라에마시다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코는 그 하시조니와 예수사마가 고노요니 오셨대마스. 함께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니오고데시오니 요미마시오까. 히토노코와 가나라즈 오쿠노 그리시미오 오케. 세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세노. 초로 사시초 립보각시아다치니 스테라레 코로사레. 세노.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미카는 어찌 요미가에르나케레바 나라나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사마와 중요빈이 주지간이 가케라레 낙나라레마시다. 그리고 3일 뒤인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소시다 미카노 노치노 슈지스 아사가타노 도끼데스. 마리아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테모 아노 카나시고 코르모테 예수사마노 오하카니 타즈네테키마시다. 그런데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소코니 때 마리아와 비꾸리스를 받게 됐네. 예수님의 무덤의 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사마노 오하카노 이리구치오 후사에 있다서는 이시가 노케라네다단데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의 돌 문을 닫아놨었는데. 막 예수사마노 예수사마가 호모할 때 소노도 이리구치오 이시대 안 후사에 되고 있다는데스네. 그 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소노 이시가 노케라네다단데스. 무덤 안을 봤어요. 그래서 소노 낙관이 하이 때 오하카노 낙관을 미마시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난또 예수사마가 이나인데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다네가 고운다고 또 시대시맞단다로.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마리아 베드로도 대호가로 대시다지니 하시대기마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마리아가를 하나씩 기다 베드로도 아노 대시와 소노 예수사마를 오하카니 하시대기마시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있다 도리니 헌토니 예수사마가 기대 있다 소노 아마누노 다케가 오이테 아테 예수사마와 나갔단데스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어. 근데 베드로도 대사치와 뭐 와케가 와카나 그때 무독하시 고꾸루와 마 가했다 또 가했다 하리마스.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계속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 시카시 마리아와 가에라즈니 소노 오하카노 도쿠루데 나이테 있다 또 가했다 하리마스네.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소노 나이테루 마리아와 소노 오하카노 나카오 모이치지도 노조키마스. 성경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소노 오하카노 나카니와 다레가 이르토 세이쇼냐 가했다 하리마스카.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앉아 있다라고. 그래서 오하카노 나카니와 후다리노 텐시 미츠카이가 수아테 있다도 가있다 하리마스. 한 천사는 예수님이 머리 쪽에 있었다. 히토리와 예수사마노 아노 소노 아타마노 호니 수아테 있다.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쪽에. 뭐 히토리와 예수사마노 고노 아시노 도코로니 수아테 있다데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네. 소노 마리아가 텐시가 마리아니 이운데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후징요 낮에 나이테르노데스카. 마리아가 말을 하죠. 네, 마리아가 이마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타나카가 와타시노 슈오 토테 이키마시다. 도쿠니 오이타카 와카리마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섰다 그랬어요. 소시테 마리아와 후리무이테 미타 토 카이토 아리마스가. 그때 성경에 보면 누가 그 앞에 있었어요? 세이쇼니와 자 마리아가 후리무이타 도끼니 타레가 소코니 있단데스카. 예수님이 계셨다 그랬죠. 예수사마가 소코니 있다 토 카이토 아리마스.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시카시 카노조니와 예수다르 것도가 와카라나카타 또 가있다 하리마스. 흔히 사람들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죠. 후치 오모니와 신다히토가 아노 이키 가야라레르 또와 오모라인데스네. 마리아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몰랐대요. 마리아모 예사마라노니 예사마데아르 것도가 와카라나카타 또. 누군 줄 알았다 그래요? 자 다레다 또 오모타 또 가있다 하리마스. 그 무덤들이 있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저는 오하카오 카니스루 소노노 카니닝다 또 오모타 또 가있다 하리마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시테 마리아와 예수사마 나또 마츠 키즈카나이마마 예수사마니 이운데스네. 만약에 당신이 내 주님을 옮겼다면 그 옮길 곳을 알려주세요. 아나타가 와타시노시 예수사마 하콘다나라바 도코니 오이타노카 이테 구다사이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사마가 이운데스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온나노 히토 나제 나이테르노데스카 다레오 사가시테르노데스카 또 키키마스. 그런데도 마리아 몰랐대요. 소니 이와레테모 마리아와 키즈카나이 와케데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셨대. 근데 예수사마가 마리아니 마리아요 또 나마요 욘단데스.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핫또 마리아와 예수사마 다르고 또니 야또 기즈이타 또 가있다 하는데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하고 외쳤대. 소시테 센세 또 슈요 또 사기비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도키 예수사마가 마리아니 고네오니 이마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와타시노 교다이다치노 도코로니 이키나사이. 와타시와 와타시노 치치, 마타 아나타가타노 치치,
私の神またあなた方の神のもとに昇る。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본 사람이에요. このように、マグダラのマリアが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様を一番最初に見た人なんです。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そして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様は大勢の人々に自分自身を表し見せました。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요. また福音書を見ると、お墓にいた女性たちにご自身を表しました。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나 주셨어요. 맞다. 엠마오에 이끄 후타니로 대신이 지붕을 알아왔었는데.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 주셨죠. 맞다. 베드로모소です.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맞다. 토마스와 노조이테노 11인의 대신의 마에니 지붕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함께 열한 제자가 모여 있을 때도 만나 주셨어요. 맞다. 토마스와 含めて 11인의 대신의 일도코로에 지붕을 알아왔었는데.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일곱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어요. 맞다. 갈릴리 호수에 리온이 됐다. 11인의 대신의 마에니 지분 지식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열한 제자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맞다. 갈릴리아니 아르 야마데 예, 저 11인의 대신의 마에 지붕을 알아왔었는데. 500명이 모여 있는 성도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맞다. 500명 이상의 교단자들 앞에도 알아왔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마에 지붕을 알아왔다고도 書いてあります.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째 된 그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 주셨어요. 맞다. 요미가에다 놓지 40일째면이 올리브야마니 텐이 시키 아게라리로 도끼니 오전의 히트비토노 마에 지붕을 알아왔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このように 요미가에다れてから 오전의 히트비토노 마에 지붕을 알아왔었는데. 근데 공통점을 보면 しかし, こういったそこに共通点があります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만나 주셨어요. 예수様のことを愛していた人々にイエス様はご自分を表したんです。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こういうことを思ったんですね。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もし私があのイエス様であったならば 우리는 부활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요미가에다독진이 다른이지방사기니 지붕지심을表したんだろう。 우리 누굴 찾아갔을까? 자, 민나타가 예수様であったら 요미가에다から 이지방 다른이 지붕지심을表すんですか? 싸가지 없었던 그 빌라도 찾아가지 않겠어요. 이지방 와타시니 불이다다 비다돈이 다진에도 있군데라이까と思います. 가서 봐라 이 자식. 오라라 미러 미러요. 요미가에다다요. 또까. 더 싸가지 없었던 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뭐또 불이다다 시우교 지도자니 다진에도있다까뭐지르마생요. 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꼭 그놈 찾아갈 것 같아요. 와타시가 예수様の 다치바데였더라. 私は 절대 다진에って言ったと思います. あの人に 성경에 보면 이런 놈 있어요. 세이쇼의 中には こういうことを言った人がいるんです. 모시 지붕과 감이다 또 이유노 나라바. 지붕을 다스케테 미레바 이자라이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네 스스로 널 구해라. 자기가 자기를 구하라 라고 말한 사람 있죠. 전 그놈 앞에 반드시 찾아갈 거예요. そういったやつに私は絶対にあの言ってやるんです。 그래서 먼저 입을 쫙 찢고 막. 근데 맞아 그치요 시키사키 봐라 이 자식아. 오라 믿てみなさい 또. 그러면서 작사를 내고 막. 그래서 지도의면이 아마스 때 야루토몬데스네. 채찍 때렸던 놈 찾아가는. 아저 도시대 와타시노 것도 무치대 웃다 아시도 도코니 있단다로.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던 놈인들. 고무시대 욕구 와타시오 나고타다나 아이스다 도코니 이른다로. 작사를 내고. 소이즈다치니 다진했대 이때 네. 발로 찼던 것들. 예, 와타시노 것도 아시대 기타 아모노. 욕했던 것들 그냥. 예, 노노시타 모노. 우리 가만 안 두잖아 그런 것들. 민나상 셋다이 소이즈다치 민나상 뭐 다진 이것도思います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시카시 예수様は 예, そういうふうには なさらなかった. 예수님은 그런 것들 찾아가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様は 예, 지분이 소위 가위요 모욕 못하시다 히토니 다진에테 이나갔단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까봐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様은 무시로 시우키 지도자야 이나 립부각세자치니 스카마에르잖아요. 오소레테르 대시타치는 호니 다진에테 있단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낙담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마 예수様은 아르미데 낙고시타 그것によって 가나시미니 오치이테루 디치타치니 소노히토타치니 다치네테있단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때 예수様가 조직한 요가카리 나루 마에니 죽고 부활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 앞에서 부활된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오셨다 토오리니 와타시와 신데 요미가에라마스 소노 오셨다 토오리니 아노 요미가에라데 디치타치니 지문 지시고 시메시다 바케데스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때 디치타치니 이마시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私は 父のもとに登る 성령을 받으라고 아나타가타와 약속시다 세례요 마치노 주미나사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대시사진이 이와이로 심해요 아타이마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어떻게 변했죠? 자 요미가에라라타 예수사만이 대하타 대시사치와 도로요니 가와떼 이끼마스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후까지 신고 오 모츠 요니 나리마스 하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잡힐 것처럼 잡힐 게 두려워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요. 뭐 예수님은 낙마다 또 수온이 오모아레테 스카마른자나이카 또 오스레테르 히토데와 뭐 낙나리마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령을 간구했고요. 뭐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또 고토바 도우리니 세례요 이노리 모토메마시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소시테 히토츠노쿠니 아츠마리 이쇼케이메 아츠쿠 이노리마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소시테 예수님은 고토바 도우리니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이 마셨고 이노테르 우치니 세례사마가 노존데 쿠다사이마시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에 미타사레타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세례에 미타사레타 신고를 모테 생명을 걸고 가리와 이노치오 갖게 자기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 버렸어. 소레조르 야테레타 시메이 와타시테 이쿠 신고의 히토토시테 카에라레테 이키마시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합니다. 뭐 소레카라 모아야마 시오 오스레나쿠 나리마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 히토모 오스레나쿠 나리마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요모 오스레나이 히토니 나리마시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변해 버렸어. 따다 텐지 노조미 오이타 히토토시테 카에라레타인데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까지. 베드로와 주지까지 사카사마니 갇히라레테 시누마데 시타갔단데스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 요미가에라타 예수님의 쇼닝토시테 이키루 오토가 되키탄데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세이레니 미타사레타 예수마나 데시타치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마가 요미가에라타 소노 쇼닝토시테 아카시스루 진세를 오코타 와케데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소시테 교노 본문대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려니 가에타 아리마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후카츠로 기보우 모츠 히토와 고노 요니 이키루 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후카츠로 기보우 모츠 히토와 첫째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다이치 쇼리스루 진세요. 이키테 이키마스. 먼저 한국어로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대 마즈 이쇼니 요미마시오카. 부활 신앙의 사람은 부활 신앙의 승리하는 삶을 산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자, 니오고 데모 히조니 이마시오카. 후카츠 신코노 히토와 후카츠 신코노 히토와 쇼리스루 진세요 이키루. 쇼리스루 진세요 이키루. 부활 신앙의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 미나상 후카츠 신코 모츠 히토와 쇼리스루 진세요 이키룬데스. 오늘 본문의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본문 고즈 나라세츠니와 고노니 가에타오리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카시 카미니 감사스베키데스. 카미와 와타시타치노 슈 예수 그리스도니요테 와타시타치니 쇼리요 아타에테 쿠다사이마시타. 여러분 여기서 승리란 것은 뭐예요? 고코데 쇼리토와 도유 이미난데시오카. 뭘 이긴다는 거예요? 나니니 쇼리스루 도유 이미난데시오카. 본문 5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혼문노 고즈 록세스. 우리를 죽이는 죄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와타시타치 호로보스 스미니 가타세루 또 이미란데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 스카츠로 신고 모치시토와 레이테키니 오이테 쇼리 스루고토가 되키마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미나상 미나상 스카츠로 기부 모치시토란데스가? 그렇습니까? 그런데스가? 그렇다면 여러분 나토시타라 미나상 사망이 우리들에게 쏘는 죄로부터 이기시기 바랍니다. 신의 독에 대한 죄민이 우찌 같이 마시오. 아멘. 아멘. 둘째로, 네 방면 또시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세요. 스카츠로 신고 모츠시도와 감사스루 진세요 이키마스. 따라하겠습니다. 자 이쇼니 마시오카. 부활 신앙의 사람은 부활 신앙의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 자 니오고데 이쇼니 마시오. 스카츠 신고노 시도와 감사스루 진세요 이키루. 감사스루 진세요 이키루. 아멘. 아멘. 조금 전에 함께 봤던 57절의 말씀에 끝에 이렇게 나와요. 고주 나나세스의 오와리는 도코로니 고노니 가에타리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시카시 카미니 감사스베키데스.
神は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私たちに勝利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한데요. 復活のその信仰を持つ人は神様にいつも感謝します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私たちも 復活の信仰を持つクリスチャンであるならば 우리 삶 속에 좋을 때나 人生において 힘들 때나 苦しい時も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いつも神様に感謝を捧げる人生を生きることを祝福します。 늘 말씀드리잖아요. いつも述べてきましたが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악마가 절대に うち任すことのできない人はどのような人なんですか?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소리야, 하나님이 감사를 사사게 人なんです.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카나루 쇼크でも, 뭐 단다 하나님에 감사하는 人は 악마가 우치 맡아서 것도와 절대히 できないんです.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人は 고꾸름이 오치ったり することはないからです.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崩れたりはしないんです.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人は 心が 揺れたりしないんです. 그래서 오늘 본문의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57, 58절에는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復活の 기쁨을 持つ 人は 감사する 人であり 固くなって 動かされることのない 人である. 감사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을 持って 우리 신앙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인생을 지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삽니다. 復活の 신앙을 持つ 人は 주의 와자니 이츠모 하게무 인생을 이기마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자, 맞다. 이쇼니 이마시오까. 부활의 신앙의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산다. 자, 니용어도 이쇼니 이마시오. 復活 신앙의 人は 주의 와자니 いつも励む人生を生きる。 오늘 본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いつも主の技に励み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가 세상 일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もちろん世の仕事も上手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復活の希望を持つ人であるなら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와자니 주의 하다라키니모 이츠모 하게모 히토니 나라나키레바 나라나인데스. 왜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될까요? 나제 이츠모 주의 와자니 하다라키니 하게마나키레바 이케나인데스카. 무슨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소리야, 우리たちは この世よりも 예수様の 것도 모두 아시ている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様が 영광을 얻기를 ための 주의 働きだからです.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これが 우리たちに 노는데 오られる 주의 미고코로でもあります. 여러분, 皆さん,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皆さん, 世の中で とても忙しく 生活するものなんですけども, 예수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십시다. それでもイエス様のための、イエス様のために主の働きに励んでいきましょう。 근데 감사하게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また感謝なことに58節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라. いつも主の技に励む時、あなた方は自分たちの労苦が主にあって無駄で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すから、と書いてあります。 하늘의 상급이 天の 報いが또 이 땅의 상급이 地上における 報いが 약속되어진다는 거죠. 약속されている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ですから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4章2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神の 奥義の 管理者として 忠実であることが 要求されます。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 皆さん、復活信仰を持って生きる私たちは 주의를
기쁘게 하십시다. 주의 하다라키오 주의 와자오 여러건데 시대기마쇼. 우린 주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다. 주의 다면 하다라키오 뭐 이야기하시다가라 시나이오니 시마쇼. 아멘. 아멘 되시옵까. 하지 못해서 하지 맙시다. 뭐 무리하리니 시나이오니 시마쇼. 적당히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맙시다. 기도니 시나이오니 시마쇼. 불평하면서 하지 맙시다. 크게 오츠부야키다가라모 시나이오니 시마쇼. 또 습관적으로 하지 맙시다. 맞다. 습관적이니 계식적이니 뭐 시나이오니 시마쇼. 전혀 마음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맙시다. 그거로 뭐 나이노니 계식적이니 시나이오니 시마쇼.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와 슈니다시테 주지츠데 아르 스가테데와 나이카라데스. 주님의 일에 힘써 하십시다. 주의 와자니 주의 하다라키니 하겐데 이키마쇼. 2018년도의 부활주일 2018년도의 부활 휴지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오와리니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영원히 인치를 못해 예수와 영원히 동원이 이기라れ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은 그러나 부활의 신고를 持つ 人의 인생은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인생을 이기게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하고 する 인생을 이기ます.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타쿠다테 心が 움직이는 것도가 아니ません.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요요리 예상하는 것도 아시ていくんです.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삽니다. 주의 와자니 하다라키니 이츠모 하게모 인생을 이키룬데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미나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세이션이 가이드하루 도리 장차 그날에 쇼라이 소노시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아리노 라파가 날이 시비크 도키 우리 모두 홀연히 변화되어지 와타시타치와 이신노 우치니 가에라레 부활의 열매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밑도 날 것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